시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 샛별지자 종달이 떴다 호미 메고 사림나니. 첫 번째 시조는요, 농사철의 아침 풍경이야. 농촌의 농사철의 아침 풍경을 묘사한 거야. 샛별지자. 시간적 배경이 이른 아침이야. 시간적 배경이 나타났고,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이고요. 종달이 떴다. 호미 메고 사림나니. 이제 집을 나서는 모습이야. 집을 나서는 모습. 호미 메고 가는 거야.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전망이 다 젖는다. 긴 숲을 찬 이슬, 차가운 이슬에 배전망이는 밑에 있어. 헛바지, 헛바지 다 젖는다. 이른 아침이니까. 자,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알수 있고요. 노동하러 가는, 농사하러 가는 길목의 풍경이야. 길목이 이슬을 먹은 수풀이 있는 거야. 아이야, 이렇게 불렀다, 그지? 부른 거 우리 뭐라 그래? 도노뽀. 아이가 청자. 청자로 설정하고 이거 불렀으니까 도노법. 시절이 좋을손 옷이 젖다 강개하랴. 강개하랴 수리법이고. 아이 옷 젖는 것좀 상관없어. 아마 시절이 좋다는 거 보니까 추수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시절이 좋을손에서 하자의 기대감, 만족감이 드러나 있어. 아마 가을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착각 모티브가 나온다. 여기는 두 번째는요, 착각 모티브가 나가지고 착각한가, 이미 온 줄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가 짖는데, 그것도 개가 왜 짖냐면 입 짖는 소리에, 가을에 입 짖는 소리에 개가 짖어. 개가 짖으니까 아 이미 와서 개가 짖나 보다 하고 기대감에 나갔는데 낙엽이 지네. 그래서 실망하는 거야. 시비의 계집근을 입만 여구여 나와보니. 자, 개가 짖어요. 그러면 고요함이 깨지지, 그지? 고요함을 깨는 거고요. 이 개가 고요함을 깸. 그 임은 지금 하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야. 입만 여겨 나가보니.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야. 기다리는 상황에 개가 짖으니까 임이구나 하고 좋다고 나갔겠지. 그런데 임이 아니야. 오고 임은 없어요. 안 왔어요. 명월이 만정한데 달빛만 가득한 거야. 시간적 배경이고요. 시간적 배경이 밤이야. 밤이고 늦은 밤이야. 달빛만 가득, 뜰에 가득하니. 자, 그러면 요거 고요한 밤이지, 그지? 고요한 밤에 개가 짖어가지고 이 고요함을 깨는 거야. 일진 바람이 한바탕 불어. 추풍이라니까 가을 바람이지, 그지?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나왔고요. 입지는 소리로다. 입지는 소리에 개가 짖은 거야. 이거 개가 짖은 이유야. 저 개야. 오, 청자 설정되어 있지. 청자가 설정되어 있고, 수풍 낙엽을 헛되이 짖어 날 속일 줄 어째오. 너왜 짖어가지고 날 속이니? 그러면서 개에 대한 원망이야. 개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그만큼
힘에 대한 그리움이 큼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슬시조 농사꾼이 하는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농사꾼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놨어. 자, 분자면서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논밭 갈아매고 배담방이 다임처 신들매고 논밭 갈고요. 논밭 갈아 김매고 그리고 배담방이 다임처 신들매고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고 낯가라 허리 차고 도끼 버려 둘러매고 낯가라서 이제 김을 메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면 나무하러 가는 거야. 땔감 나무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매고 무림 산중에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농사일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농사일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삭정이 마른 숨을 배근이 보이거니 요게 이제 뛸까 하는 거니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작중인물이요 작중인물이 산에 들어온 이유지. 산에 들어온 이유고 지게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부시고는 다 비우고 이런 뜻이고 곰방대를 톡톡 들어 입담배 피어물고 콧노래에 졸다가 담배 한 대 피어물고 그리고 콧노래에 졸았어요. 졸기까지 해요. 그러면 노동 후에 휴식하는 한가로운 모습이지. 노동 후 자, 뜰감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하는 한가로운 모습이고요. 모습이고 습양이 재 넘어갈 때 저녁 됐네 그지. 저녁이다. 자, 시간적 배경이 지세였고 요게 언제라고 저녁이야. 제 어깨를 축히면서 자기 어깨를 축히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갈고 하도다. 자,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면서 어이갈고 하더라. 자, 이 인물이요 노래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거 어이갈고 이게 있잖아. 아이고 어떻게 이거 아니야. 암담한 정서가 아니고 이거 암담한 정서 아니고요. 자 그냥 소리 사슬 소리의 사슬이야. 어이갈고 이런 게 소리의 노래의 사슬이야. 하더라 할 때 더는요 과거에 자신이 본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어제 서점에 민재가 책 보더라 이거지 그지. 그럼 이 하더라 더라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아니고 자신이 본 것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전달하는 것임을 행동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전달하는 것이고 타인의 행동을 묘사한 거지. 지금까지 다 어떤 사람 타인의 행동을 묘사한 거야. 행동 묘사 여기까지 수고했어.